굿즈잖아. 새로운 굿즈 발표를 자세돌 단행본 굿즈가 자세돌 굿즈가 여러분들 이 세계 아이돌 굿즈가 나옵니다. 오 그렇다. 3학년 1반 아이네, 3학년 7반 징버거. 허? 징버거? 스펠링이 틀렸는데. 스펠링 틀린 거 벌써 고쳐졌더라고요. 빠르구만 킹예. 보고 계셨나? 아 근데 뭐 익숙해가지고 저는 징버거. 버거님, 오라버거님께서 진짜 유튜브 채널 개설하신 거 보셨나요? 뭔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뭔 소리야 이거? 진짜야? 엄마! 돌았냐 너! 약간 취미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뭐 만든 줄 깨닫는데 영상을 직접 만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쓰라고 준 거 아니라고 오빠! 이거 배너로 쓰라고 내가 시킨 건데 이거를. 찬냄 차세돌 굿즈들 공개된 거 보실래요? 카톡 이모티콘 스티커, 포토카드. 포토카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생증, 학생증도 너무 잘 나왔고 이세여고, 이세돌, 생기부 이것도 아주 또 뜻깊은 그런 느낌. 그리고 미니 피규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세돌 키보드 수량 1만 개 제한. 이세돌이 직접 그린 키캡. 나는 준내 이런 날을 위해 돈을 벌고 있던 거야. 이세돌 모든 사람이 이제 그 불신을 베팅했을 때에 대한 그 페널티나 페널티.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거지. 깜짝이야. 어, 죄송해요. 뭐야? 아 돌려라. 뭐야? 아 돌려라. 아니 근데 진짜 괴물 본 듯한 진짜 괴물 본 듯한 반응하니까 이게 참. 아니에요. 근데 나 나중에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언니들이랑 싱크롬 하면 기타를 이렇게 언니들한테 이렇게 반주를 해주면서 아이네 언니한테 귀여워서 미안해 막 이런 거. 나 근데 저 노래 잘 모르는데. 불러줘. 귀여워. 캡처 보드 재부팅 하면 공짜야. 어, 캡처 보드라서 미안하잖아. 더 필요. 아 근데 폭신은 아닌 것 같고 폭은 핀가 할게요. 폭 눈꺼풀. 아 참나 진짜. 어 요요다. 요요 들고 있다. 요요 핑. 아 두개 핑. 와 얘가 폭은 핑이었어. 고모는 왜 다 몰라? 닥쳐. 혹시 거머리 TV 보셨나요? 어, 저는 버거를 위해서 지금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동동 씨는 준비하는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왜 이래? 왜 이래?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진짜 대가리 깨러 본가 바로 간다. 나 대가리. 아이네는 동동 TV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동동 TV 아이네. 흰색이랑 보라색, 검은색, 보라색. 사나이들의 3종 세트 컬러입니다. 매콤달콤한 색감을 담은 제육 레드. 한국 요리의 강렬한 색감과 질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독창적인 패션 아이템. 튀김옷의 크런치함이 돋보이는 돈가스 브라운. 보기만 해도 든든한 국밥 화이트. 국밥 화이트. 평론가. 아 읽기 싫어. 아 짜증. 부르다 볶음면 먹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매운 것 같아. 안 매운 것 같아. 잠시만! 아. 뭐 맵필이 탈출? 아.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님들랑
님들요. 근데 나는 어릴 때 생각이 났던 게 이마가 찢어졌는데 이렇게 엎혀 갔는데 의사 쌤이 아 이거 뭐 엎혀올 정도 아니다. 그래서 딱 누워 말했는데 내가 막 우니까 아이 뭐 이거 울 것도 아닌데 왜 우냐 하는데 그 순간 약간 좀 쪽팔리는 거 알아 내 스스로? 아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별로 울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러면서 약간 좀 내가 아프냐고 물어봤어. 마취만 따끔하고 나머지 하나도 안 아프대. 하, 진짜 거짓말쟁이. 난 아직까지 그 아픔 잊혀지잖아. 따끔이 아니야 진짜 개 아팠단 말이야. 마취 불편한 거다. 배에 나뭇가지 대고 내리막길 내려가셨다는. 그러니까 나 아기 때 배에 나뭇가지 대고 내리막길 쫘르르 타고 내려가면서 놀았는데 나 어떻게 그러고 놀았냐 진짜. 알바비 입금합니다. 풀코님 610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30분 뒤 10시 오후 10시 이세계 아이돌의 사장 우아꾸님께서 이세계 아이돌의 새로운 굿즈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잡아.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예, 이세돌 6명의 생활기록부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있고. 좀 가지면 예, 희소 가치성이 있는 게 여기서 너무 보여주면 재미없으니까 선생님이 빙의해서 적어주시네요. 기대감을 느릇님께 조금 앞에서 공개가 됐네요. 47kg냐고요? 저기 보여? 요거는 이제 오 보이네? 다 가지고 몸무게 공개? 안돼! 르르 지켜! 굿즈화가 아직 안 돼 있어서 르르땅 유튜버로 데뷔한 폭도 한 명 봤어? 거머리 TV 진짜... 진짜야? 찐이에요? 자기 개발과 게임에 관심이 많은 성장형 아재입니다. 진짜야? 아 나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 나 진짜 엄마의 서른을 같아. 우리 진짜 친오빠가 유튜브 개설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 저희 오빠 진짜 관종이어가지고 진짜 아 진짜 안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진짜 아 진짜 좀 말 진짜로 이렇게 어머 게시글 댓글 보라고요? 아 르르야 이거 안 봐도 된다. 아 제발 싹싹김치 찾지 말아주세요. 진짜 제발 제발. 아 이거 학생증 귀여운 것 같아. 보면은 약간 디테일한 게 저는 전학생이다 보니까 이 멤버들은 처음 입학할 때부터 해서 동복 입고 있는데 여름에 전학 와서 하복을 입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것 중에 미니 피규어는 진짜 여기 중에서 하나 고른다면 미니 피규어가 가장 이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또 이 조그만한 손가락으로 킹아 하고 있답니다. 멤버들 다 귀엽게 나와가지고 다들 이쪽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거 치마 입으신 분들은 가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치마니까. 윤희는 세구 말고 찬이 골랐네. 아, 세구가 없어요. 세구 너무 인기 많아요. 아까 세구 있었는데 세구 안 고르고 아, 찬이가 더 좋다는 거야? 세구 하나도 죽여줬냐? 찬이랑 악놀에서도 더 사이 좋았으니까 이거 받아. 오케이. 아 세구가 좋았는데 까비 마음에도 없는 소리. 나 여기 줄 서는 거야? 아무도 세구님하고는 안 찍네? 이제 질려버린 거죠 저한테 자꾸. 질릴 수밖에 없기는 해. 아무도 안 찍어도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긴 해. 뭐 나랑은 아무도 안 찍는다 이거지. 대구 삐질게. 어? 아 오세요. 아 원래 안 찍어드리는데 감정 안 하실 거죠? 아니요?